그러나 BCAA만 계속 섭취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국제 스포츠 영양학회지에 실린 논문이에요. 이 논문을 보면 BCAA만 계속 섭취하면 운동 시 근육이 분해되는 것도 막지만 생성되는 것도 막아버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근육의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 K입니다. 자, 오늘은 Branched Chain Amino Acid, 즉 BCAA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이것이 과연 우리의 근육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아미노산 균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아미노산 균형, 즉 아미노에시드 밸런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알려면 체내 단백질과 아미노산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 지방과 더불어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이고 우리 몸에서 물 다음으로 많고 신체 전체의 15에서 20% 정도를 차지해요. 이런 단백질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구성성분이자 몸 전체의 대부분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물질이에요. 근육, 피부, 소화기관, 혈액, 머리카락, 뇌 등등도 이 단백질로 이루어진 장기이고 소화액, 혈액, 효소, 신경전달 물질 같은 각종 생체 반응의 촉매 역할을 하고 항체라는 것을 형성해서 면역 기능까지 주도하는 생명 현상을 주도하는 모든 장기와 물질들을 이루고 있는 것이 단백질이라는 물질이에요. 자, 이 단백질은 20가지의 아미노산이 다양한 형태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아미노산이라는 것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예요. 이 아미노산은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비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합성될 수 있는 물질이고 필수 아미노산은 몸에서 합성이 되지 않아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 하는 거예요. 이 필수 아미노산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8가지에서 10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 공통되는 8가지는 류신, 이소류신, 발린 이것이 바로 Branched Chain Amino Acid BCAA의 3가지이고 페닐알라닌, 트립토판, 라이신, 메티오닌, 트레오닌 이렇게 8가지가 기본이고 성장기 어린이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히스티딘, 성인에서 노화로 인해서 부족하기 쉬운 아르기닌까지 이것을 포함해서 10가지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품을 통해 들어온 단백질이 우리 소화기관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분해된 아미노산이 소장에서 흡수돼서 혈관을 타고 각 세포들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 세포들 안에서 이 아미노산들이 펩티드 결합이라는 결합으로 합쳐져서 각 장기에 특화된 단백질들로 만들어져서 근육, 피부, 소화기관, 이런 머리카락까지 이런 장기들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인체 단백질은 아미노산 20가지 그리고 결합의 종류에 따라서 거의 5만 가지에서 10만 가지까지 됩니다. 이렇게 몸속 단백질이 적절히 합성되려면 단백질 구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이라는 이 재료들이 적절히 공급이 돼야 돼요.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 특히 필수 아미노산의 종류와 양이 합성 요구량에 알맞게 들어올 때 이것을 아미노 애시드 밸런스, 즉 아미노산 균형을 이루는 상태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아미노 애시드 밸런스를 맞추지 않고 균형이 맞지 않게 필수 아미노산 8가지에서 10가지 이 사이에서 한 가지라도 부족하게 되면 단백질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장과 신체 유지에 장애가 발생하게 돼요. 자, 지금까지 우리 몸속의 단백질과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 비필수 아미노산 그리고 아미노 애시드 밸런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럼 둘째, BCAA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고 우리 몸속에서 BCAA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가장 저명한 논문들 10편 정도를 분석해서 말씀드릴게요. 필수 아미노산, 즉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세 가지를 가리키는 것인데 Branched Chain Amino Acid예요. 이 BCAA는 류신, 아이소류신, 발린 이렇게 세 가지이고 이 세 가지가 근육 단백질의 35%나 차지해요. 이 BCAA는 근육의 단순한 구성성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데 첫째로는 운동을 하면 근육이 분해되게 하는데 이 분해 자체를 덜 되게 합니다. 둘째, 운동을 하는 중에는 피 속에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증가되게 돼요. 그런데 이 트립토판이 뇌로 전달되면 우리 몸이 피로하구나 하고 뇌가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 BCAA들은 트립토판하고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해서 트립토판이 뇌로 가는 것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 트립토판이 뇌로 덜 가기 때문에 우리 몸은 피로함이라는 것을 덜 느끼게 돼요.
셋째로 운동이 끝난 뒤에 이 BCAA들은 빠르게 근육세포로 흡수돼서 근육이 생성되는 것을 도와줘요. 넷째로는 운동이 끝난 후에 발생하는 근육통 자체도 매우 덜하게 만들어줘요. 이 BCAA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류신이에요. 류신은 근육세포 내에서 직접적으로 단백질 합성을 촉진시킵니다. 근육세포 내에 LRS라는 효소가 있어요. LRS라는 효소가 있고 이 효소가 세포 안으로 이제 류신이 들어오죠? 그럼 류신 농도를 감지해서 신호를 전달하는 스위치 역할을 해요. 류신이 들어와서 LRS라는 스위치가 켜지면 mTOR pathway라는 신호 전달 체계가 자극이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근육세포가 합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류신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육의 단백질 합성에 가장 중요한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류신이 많아지면 스위치가 더 많이 여러 개가 켜지고 그러면 당연히 신호 전달이 더 많이 돼서 근육 단백질이 계속 많이 합성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논문에서 운동 전과 운동 직후의 피 속의 류신의 농도를 측정했더니 운동 전과 직후의 피 속의 류신의 농도가 거의 30% 정도가 감소되어 있다는 거죠. 이 류신은 정말로 운동과 함께 끝나자마자까지 계속 근육세포로 빠르게 흡수가 돼서 근육을 회복시키고 합성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BCAA라는 것, 특히 류신, 굉장히 근육에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BCAA만 계속 섭취해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나 BCAA만 계속 섭취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국제 스포츠 영양학회지에 실린 논문이에요. 이 논문을 보면 BCAA만 계속 섭취하면 운동 시 근육이 분해되는 것도 막지만 생성되는 것도 막아버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근육의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BCAA가 근육의 회복과 합성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이것만 죽어라 먹어서는 근육한테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던 아미노에시드 밸런스가 기본이에요. 아미노에시드 밸런스가 뭐였죠? 기본적으로 아미노산의 전체 균형이 잡혀 있어야, 즉 모든 필수 아미노산들이 몸 안에서 필요로 하는 양만큼 골고루 있어야 우리 몸속의 여러 단백질들, 근육 단백질까지 잘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이 아미노에시드 밸런스가 깨지고 그러면은 근육 단백질뿐 아니고 우리 몸 안에 여러 단백질들이 제대로 생기지가 않고, 한 가지만 엄청나게 많아도 나머지 아미노산들이 적으면 그 적은 아미노산 만큼을 따라가요. 이 한 가지만 너무 많아도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운동할 때 BCAA만 죽어라 섭취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근육 생성을 방해해버려요. 결국 근육 생성을 위해서는 아미노에시드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다 골고루 섭취하셔야 돼요.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섭취돼서 우리 몸속의 아미노에시드 밸런스가 맞는 상태가 형성이 돼야 BCAA를 섭취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균형이 맞을 때 섭취된 BCAA는 당연히 근육의 회복을 도와주고 분해를 막고 생성을 촉진시키겠죠. 자, 그렇다면 BCAA만 섭취하지 마시고 필수 아미노산들을 모두 다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한다까지는 알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단백질이란 무엇이며 그것을 과연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 감사합니다.